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오늘은 유누누님의 땡큐, 땡큐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뮤비 아니고 직캠을 한번 보고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일단 의상 좋고요. 모노톤의 의상. 와우, 엄청, 어우, 엄청 입체적이네요. 보시면 댄서랑 댄서분들이 똑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군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자기 역할대로 움직여요. 자, 여기서 이제 후렴에서 군무 들어가고요. 이게 포인트네요. 레슨 듣고 싶어, 계속. 이거 단순한 건데, 요거 단순한 건데 정말 멋지게 나왔어요. 이게 약간 윤효녀님의 어떤 몸의 밸런스가 좋아서인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인 컨셉이랑 잘 맞아서인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뒤에 두 분은 앉아있고, 앞에 두 분은 서있고, 엄청 입체적이에요, 전체적으로. 여기도. 그냥 군무하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안무를 누가 짜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안무가 분이 너무 궁금한데, 와, 이거 진짜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다. 나이스. 가자. 이 파트가 너무 좋아요. 센터에 있지 않고 지금 왼쪽으로 빠져서 혼자 동무하는 부분. 네, 구성이 너무 좋아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이렇게 카메라를 등지고 오랫동안 가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이게 받아들여진다는 거는 뒷모습으로도 액팅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God, you know. 멋집니다. 저는 이 포인트가 개인적으로 완급 조절이 너무 좋아요. 이게 더 옆선으로 이렇게 보이게 갔으면 좋겠어. 윤호님의 그 윤호윤호님 옆선이 기가 막히잖아요. 멋지다. 잘 봤습니다. 사실은 윤효윤호님 말고 윤호 오빠라고 부르고 싶네요. 고등학교 때 정말 미쳐 있었는데 사랑합니다. 전 임장했지만 아무튼 뭐 아티스트로서요. 너무 멋지십니다. 일단은 몸 밸런스가 너무 좋으세요. 어떻게 저렇게 관리를 완벽하게 하시는지 딱딱 떨어진다. 군더더기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숭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거는 뮤비를 봐도 알수 있듯이 엄청 드라마, 영화 같은 그런 퍼포먼스인데 이거를 저렇게 한 무대 안에 구성과 동작들로 녹여냈다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필요했을 것 같다. 제일 충격적인 건 카메라를 등지고 한참 서 있는 거, 솔로 가수가. 그게 일단은 가장 충격적인데 등진 상태에서 자칫하면은 뭐 하는 거지? 루즈해질 수 있는데 등진 상태에서 굼칫칫칫 하는 요 느낌 하나로 좀 채워주죠. 댄서들이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고 윤호님이 뒤로 쓸쓸하게 워킹을 한 후에 퉁칫칫칫칫칫 이렇게 퉁 하고 걸어주는 느낌 하나만으로 채워주죠. 스토리를 만들죠. 대단합니다. 너무 짱이에요. 너무 짱이고
제가 너무 사심으로 너무 팬심만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양심에 좀 그거하긴 한데 좀더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다 더 객관적인 선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